안녕하세요. 뉴베이스의 박선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의료교육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커피클럽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일반 유저분들과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정말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예비 의료진 분들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를 직접 경험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환자에게 어떤 그런 의료사고 위험도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환자들의 신체 부위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은 성장을 해야 되고, 하지만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그런 의료계의 그런 하나의 난제, 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이런 난제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앞에 보시는 이런 인체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한다거나 어떤 의료적인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문제들을 직접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VR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하드웨어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VR 시뮬레이션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베이스는 이런 의료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들을 이렇게 가상 병원을 안에서 실제 디지털 환자를 활용을 해서 환자와 소통도 하고 진단도 하고 처치를 해보면서 이런 의학적인 지식들을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예비 의료진들이 병원 실습을 나갔을 때약 2주 동안 관찰할 수 있는 분량을 거의 2시간 이내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면서도 더 학습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기,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보통 헬스케어 산업을 쪽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의사 면허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굉장한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계신가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또 만약 헬스케어에서 창업하려면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헬스케어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수백억의 그런 연구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상용화에 성공한 서비스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금도 이렇게 많은데 왜 서비스에 성공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그럼 이것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없어도 뭔가 다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원래 이제 UX 컨설팅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뭐 벅스라든지 그 스냅스 같은 IT 회사 서비스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 업무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 구조 설계라든지 UX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왔던 이런 경험들을 이 시장에서 잘 활용을 해서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사회적인 임팩트도 굉장히 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 시장에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도 면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UX 역량 그리고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든 메이드 시키겠다, 상업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실행 능력 이세 가지를 내가 계속 가지고 간다면 나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의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일단 헬스케어 쪽에 이런 UX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프로젝트들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라고 선배들에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새로 연구 프로젝트 새로 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데 한번 추천을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의료 용어도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했고 이 의료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전혀 지식이 없었고 저는 의료 분야에서 뭐 이렇게 병원에 가본 이렇게 누가 입원한 환자도 주변에 없었고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이랑 전화 통화 한번 해보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만 시간 주세요 이러고 이제 자료를 몇 가지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고 거의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연구하고 학습을 했고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달 동안 준비하고 그다음에 찾아갔어요. 교수님 찾아가서 그때 처음 얼굴 뵙고 제가 이런 서비스를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고 회사를 만들고 병원과 계약을 하고 이 프로젝트 UX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매일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한쪽에 이제 데스크에 자리를 잡고 계속 그 시간이 나면 의료진 분들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계속 관찰하고 병원 막 돌아다니면서 아 병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막 환자들이 이런 불편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그 몸으로 많이 느끼고 계속 대화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그런 서비스라든지 프로덕트 아이디어들을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시도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사실 옆에 2기에 보면 재난 의료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사업으로 회사가 피버팅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의료진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응급의학과 쪽으로 제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다녀오셔서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현장에 갔는데 잠수병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셔가지고 그 잠수사들한테 그런 제대로 잠수병 치료를 못 해주시고 그냥 드레싱밖에 못 해주고 오셨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의식을 같이 나누다가 그러면 의료 교육의 의료진들이 이런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런 도구를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만들어 드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에 확산이 되면서 사업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을 이제 못하게 됐고 컨설팅 사업을 접고 이 테이블탑 시뮬레이션을 정말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이제 2기로 이제 피버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이게 확산이 돼서 피보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해서 이 교육을 하는 현장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거제도도 갔었고, 막 그런 베트남도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계속 참관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과정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서로 다른 의료 직군이나 서로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말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와 정말 연계가 되고, 현장에서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관찰 하면서 좀 사명감도 생기고 이걸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걸 온라인화해서 정말 글로벌하게 임팩트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베트남에서 교육을 참관했을 때였는데요. 한국에서 의료진 분들이 현장에 가서 외국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세요. 근데 이 베트남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간호대학에서 정규적인 의료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뭐 간호사 될래요? 라고 그냥 취직, 사무직 취직하듯이 취직을 하셨기 때문에 뭐 혈압 재는 것도 모르시고 환자들한테 환자복을 입혀야 되는 이유도 모르시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의료진 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시고 오시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기억을 할까? 이 교육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학생들이 돈을 벌어서 전부 다그 셀카를 찍기 위해서 휴대폰을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을 모바일로 만들어서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수 있게 만든다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모형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직원도 3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작은 팀이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이제 편집 디자이너 한 명이 있었고 네, 저와 막 이런 제작하는 인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이런 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큰 투자를 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편집 디자이너 친구가 마침 3D로 이렇게 뭐 마카롱 만드는 프로그램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꼬셨죠. 그래서 아 우리가 회사에서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환자 캐릭터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니티 개발자 한 명만 뽑아가지고 이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들게 됐고 처음에 보시는 굉장히 이 열악한 앱을 만들었는데 이걸 고객에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한명한명 만나려면 너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이런 의료 분야는 그런 심포지엄이나 학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객 이런 심포지엄이나 학회 쪽에 계속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그 심포지엄이나 학회를 할때 이거를 데모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세브란스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할때 와서 소개를 해도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허락을 해주셔서 여기서 데모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그런 또 미국에서 오신 연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폭발적인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 너희는 메디컬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 그것도 미국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냐? 막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고 고객분들이 아 이렇게 파세요 저렇게 팔아보세요 이거 제품 언제 나와요 얼마에 파세요 파시나요 막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봐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데모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개발이 되냐 언제 서비스가 시작하냐 이런 문의를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팀빌딩을 하게 됐고요. 사실 팀빌딩을 할때 저희가 굉장히 자금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 같은 이 정도 단계의 그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걸 투자 유치를 기술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결심을 했고 또 이만큼 고객들의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사업화 자신이 있다. 우리가 개발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실제로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D 모델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애니메이터도 있어야 되고, 뭐 유니티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서버 개발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직군이 필요했는데 이때 그냥 다 뽑으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은 한명좀 연봉이 좀 비싸더라도 그런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프로젝트를 좀더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 정말 행운처럼 그런 이 그런 넥슨에서 게임 개발을 오랫동안 하셨던 게임 디자인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조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폭발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제 팀 빌딩을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프로토타입을 더 제대로 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뷰라보는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멤버들이 계속해서 합류를 하면서 꿈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가상 병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누구나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실제 디지털 환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료 스킬들을 적용을 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뷰라보가 이런 의료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형태로 이제 개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디지털 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략적인 고민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료 전문가 의사분 들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자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 병원들이나 그런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하고 일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현재 있는 역량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개발을 했다면 사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바로 따라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 있냐?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큰 기술적인 목표를 굉장히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제품의 프로덕트에 대한 그런 퀄리티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크게 잡고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고객이 우리를 찾고 우리 제품을 구입할 이유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장 페인 포인트가 뭘까라고 봤을 때 그런 굉장히 환자의 증상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 그런 빠르게 이런 새로운 증상들을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VR 시뮬레이션 방법들은 환자 캐릭터를 증상에 따라서 일일이 다 만드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는 굉장히 의료진들이 그 개발자나 게임 디자이너에게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이거고요. 그러려면 텍스처는 이어야 되고요. 여기에 붙어야 되고요. 여긴 잘려야 되고요. 막 이런 뭔가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경직되게 누워있어야 되고요. 막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갭을 해소할 수 있게 있도록 기존의 의료의 증상들, 의료진들이 그냥 활용하는 그런 증상 데이터들을 그대로 입력을 했을 때 시청각 리소스들과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가상화를 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환자를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나 키, 체중 이런 것들의 체형 변화를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게 노화가 되거나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이렇게 개발했었고 이런 손상 변화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중증도에 어떤 종류의 손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 부위에 그런 손상의 모습들을 구현하는 형태로 개발을 했고 이런 건강 변화 데이터들 신경계나 호흡계 이런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구현을 해서 실제로 동공의 반응이라든지 수축하는 그런 속도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저희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자동으로 그런 매핑해주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스킬들이 굉장히 방대한 의료 스킬들을 활용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하고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모듈화를 해서 재생산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방대한 의료 콘텐츠들을 그런 교육 현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작업, 그리고 이것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런 스마트하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제 굉장히 커버를 할수 있도록 이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커버했을 때 정말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건강 데이터를 고객이 일일이 어디를 눌렀을 때 환자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야 돼요라는 것도 일일이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없이 이제 그 GCS 점수가 몇 점입니다. 운동 반응 몇 점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거기에 적합하게 그런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처음에 이제 간호교육에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간호교육을 할까? 이게 간호교육을 시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규제 영역을 벗어났고
또타 직군으로 서비스 확대가 용이한 시장이고 또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가 용이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인재 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용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규제 산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 또 입찰의 부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전문 분야별로 굉장히 분업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의사다라고 해서 다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똑같이 환자다라고 해도 굉장히 중증도에 따라서 이런 니즈가 굉장히 다 다른 분야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일단 유저 자체가 극한의 상황이에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전제에서 굉장히 UX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배운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면 고객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그만큼 그런 가격 책정이라든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배 창업가라든지 헬스케어 전문 투자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규제를 스크리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고요. 그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비즈니스를 좀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가 분과 의존을 한다거나 어떤 의료기관과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더라도 먼저 기술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문이나 감수를 받는 형태로 협업을 하게 된다면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이나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Play to Save Lives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교육을 통해서 의료 지식을 더 즐겁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